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현장 고향의 보인다 오늘 전주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이요. 이 스마트폰 없으면은 금단 증상도 느끼고 네. 일상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예. 10대 그 청소년뿐만 아니라 60대도요. 10명 중 1명꼴로 스마트폰 과의증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도 중독인 것 같아요. 네. 일상 필수품이다 보니까 없으면 허전한데 네. 서서히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스마트폰 검색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이만화 강성화 리포터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만화 리포터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왔다면서요? 네. 두 마리 토끼를 아주 맛있게 잡고 왔습니다. 네. 저는 이 생강을 이용해서 만든 차와 쿠키 그리고 한과를 찾으러 완주 봉동으로 다녀왔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예. 물 빠짐이 좋은 사질토에서 자란 완주 봉동생강은 식감이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데다 매운맛이 덜하고 향이 뛰어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곳 봉동에서는 생강 관련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강 카페까지 생겼는데요. 와, 여기가 아주 생강이 유명한 줄 알았는데 카페까지요? 맞나요? 네, 맞아요. 이야, 보니까 역시 생강으로 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쫙 이렇게 너무 예쁘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생강즙도 있고 네, 이곳에는 생강 전문 카페답게 생강즙, 가루, 그리고 편강, 다양한 생강 관련 제품을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제가 편강을 먹어봤습니다. 저 솔직히 어릴 때 많이 매워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맵고요. 달콤하면서도 이 마지막에, 생강의 알싸름하면서 독특한 이 향이 확 퍼져오는 게 역시 봉동 생강이구나. 편강은 대중적인 입맛을 찾기 위해서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중간 정도의 그 입맛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맛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이 생강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곳만의 독특한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생강 라떼인데요. 야, 생강 가지고 라떼도 만들 수 있네요. 네, 생강청을 고농축으로 해서 라떼를 만드는데요. 뜨거운 우유를 붓고 거품을 내주면 됩니다. 보기에는 일반 커피 라떼와 많이 비슷하죠? 네. 하지만 맛과 향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아, 그 라떼향, 일반 라떼향하고 네. 좀 비슷한데 야, 이게 정말 오묘하다. 이 생강의 그 달큰한 맛과 알싸한 맛은 전혀 없고요. 생강의 그 달큰한 향과 그리고 라떼의 우유가 잘 섞여져서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생강 라떼를 만드셨어요? 농축을 고농축으로 시켰어요. 일반 농축액보다 좀 더 진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인기 메뉴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칫 잘못하면은 생강 그 좀 매운 향 때문에 네. 이게 어울릴까? 좀 솔직히 전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이곳에서는 이 생강 라떼뿐 아니라 생강 쿠키도 만들었는데요. 보이시나요? 저렇게 점점이 박혀 있는 게 생강입니다. 또 생강 가루로 만든 마카롱도 있고요. 뭐든지 만드네요. 네, 예. 초콜릿에도 이 생강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여기 안에 생강이 이렇게 살아 있어요. 마들렌 안에도 생강 이렇게 수제청으로 되어 있는 채썬 게 생강이 다 들어있어요. 자, 이 과연 생강이 들어간 마들렌 어떤 맛일까요? 아니 보통 마들렌에 레몬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레몬 다이제스트. 근데 이건 생강 다이제스트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더 식감이 더 살아있는 네. 것 같아요.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어요. 아니 이러니 생강 싫어하는 아이들도 그냥 쿠키라고 생각하고 네. 다 먹을 것 같은데요? 마들렌에 보시면? 정말 생강 들어가는 거는 생강이 들어있어요. 처음 본 것 같아요. 야, 그렇죠. 보이세요? 부드러워. 여기 안에 생강이 이렇게 노란 생강이 좀 보이네요. 이 초콜릿 안에 편강을 또 넣으셨더라고요. 생강 초콜릿도 맛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초콜릿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좀 달콤하잖아요. 근데 네. 이 생강에 씁쓸하면서 알싸한 맛이 잘 어우러져서 너무 단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정말 거부감 없이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의외로 초콜릿과 생강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네, 잘 어울려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많이 안 먹지만 외국에서는 초콜릿, 사탕, 젤리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초콜릿이 정말 그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달콤함과 또 생강의 씁쓸한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서 아 이것도 정말 맛있어요. 자, 이 봉동생강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아 또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봉동생강으로 뭔가 맛있는 거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맞나요? 네, 맞아요. 저희 집은 봉동 우리밀로 만든 수제 생강 가지를 만드는데요. 과자를 먹으면 침이 콱 입안에 돋아서 건강에 최고인 과즙이 있어요. 과즙? 과즙? 과즙도 아니고 과즙이요? 네. 아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맞아요. 사람들이 과즙이라고 그러는데 과즙이 아니고요. 과자를 먹으면 즐거워요 해서 과즙이에요. 아, 과자를 먹으면 맛있고 즐겁다 해서 과즙이네요. 네, 참 재밌는 이름이죠. 이 과즙은 일종의 한과인데요. 보통 한과는 찹쌀로 만드는데 여기는 우리 밀로 만들더라고요. 아, 우리 밀로? 네, 쌀이 많이 나는 고장에 쌀로 만들었지만 쌀이 부족한 고장은 이 밀로 한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좀 반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반죽을 30번이나 한다고 하세요. 무슨 반죽을 30번씩이나 글쎄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닌지. 저도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기계로 있습니다. 기계로 이렇게 하셨는데 네. 왜 이렇게 기계로 많이 이렇게 하세요? 기계로 이렇게 여러 번 반죽을 치면 그 겹이 그대로 나와서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삼십겹 치금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삭거리면서 맛있는 맛이 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반죽이 끝나면 틀을 잡고 칼로 잘라서 기름에 튀길 준비를 하는데요. 이 한과 만들 때 보통 숙성을 먼저 시키는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숙성을 시키지 않고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반죽이 완성되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이 봉동생강을 믹서기에 넣고 가는데요. 이 생강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봉동생강이 과자의 주된 재료이기 때문인데요. 이 간 봉동생강을 이렇게 직접 고운 조청에 넣어서 다시 한번 또 고아준다고 합니다. 네. 어디든지 들어가네요. 조청이네요, 이게. 네, 네, 이거 조청이에요. 저희가 한 8시간 정도 조청을 고아서 이 생강을 넣으면 생강 조청으로 한 3시간 정도 더 고우면 얘가 쫄깃쫄깃해지는 맛이 생기거든요. 그걸 과자에다 바르는 거예요. 근데 왜 조청에다가 특별히 왜 생강을 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생강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면역력도 높여주고 특히 항산화 효소가 있어서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머, 생강을 넣어서 다음에는 과자를 꼭 만들어야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생강은 보통 몸에는 좋지만 독특한 매운맛 때문에 먹기가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유경의 대표는 생강을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생강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른 반죽은 두 번에 걸쳐 기름에 튀기는데요. 처음에는 바짝 튀기지 않고 기름을 저렇게 촉촉히 먹인다고 해요. 야, 이거 보니까 오, 치즈 같아요. 유부 같기도 하고. 그러죠. 사각으로 다 치즈 같은 맛있는 맛이 나는데 이거는 그 발효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층을 여러 겹을 냈기 때문에 발효보다도 지금 상태가 아주 과자가 부드러워요. 아, 그래서 이렇게 발효시키지 않고 바로 튀기시는 네. 거네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아삭거리는 맛이 이래야 더 좋아요. 그리고 얘가 발효를 시키면 오히려 부풀어가지고 과자가 부스러지더라고요. 조청을 바르면. 1차로 기름을 먹인 반죽은 2차로 150도의 높은 온도에서 튀기는데요. 이렇게 해야 반죽에 스며든 기름이 다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노릇노릇해지죠. 정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바삭바삭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바삭바삭해야지 또 맛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튀긴 건 이렇게 야,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게 그 2차로 그 튀김. 네, 네. 네. 아,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완성인 거군요. 네, 2차 튀기면 기름이 쏙 빠져서 과자가 바삭하니 맛있어요. 아, 자, 이제 여기다가. 드디어 이제 완성된 것 같아. 보기만 해도 아주 노릇노릇합니다. 네, 튀긴 것은 이렇게 짠 됐지만 여기에 바로 또 끓인 조청을 발라야 합니다.
근데 또 조청에 뭘 또 넣었네요. 아까 갈아 넣은 생강 넣었잖아요. 네, 저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조청에 생강을 또 넣으시더라고요. 아, 근데 조청에다가 생강을 또 넣으시네요. 네, 생강은 끓이면 향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토종 생강은 향이 아주 맛있는 향이 나는데 그 생강 향을 죽이면 안 돼서 마지막에 한번 끓을 때 90도 정도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생강 향을 위해서 조청에 다 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생강을 또 넣어줌으로 더 향이 이렇게 네. 우러나게 하는 그런 네. 효과까지. 자, 조청이 완성되면 튀긴 과자에 바르는데요. 이것도 골고루 발라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 우리가 그냥 편하게 먹어서 그렇지 반죽부터 바르는 데까지 손이 정말 많이 가네요. 네, 이렇게 바른 다음에 쌀 튜밥을 묻히면 봉동 생강 과즙이 완성됩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럽죠. 네, 방금 한 거여서 또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날 옆에서 많이 먹었어요. 먹으면 즐겁다는 생강 과즙 맞죠? 야, 드디어 이제 한번 맛을 볼 텐데요. 아, 이 순간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기대가 됩니다. 보세요. 네.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이 생강이 들어간 조청이어서 그런지 더욱 윤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네. 보기도 좋은 게 또 먹기도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보세요. 이 겹겹이 살아있습니다. 오, 그렇네요. 이야. 무슨 패스트리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저게 바로 이 30번 열심히 반죽, 네, 반죽한 결과가. 그렇죠. 겹이 살아있는 이 생강 과즙 먹어보겠습니다. 아, 소리가 벌써 소리. 소리, 예. 소리가 벌써 바삭, 바삭. 그러면서 쫄깃. 야, 조청의 쫄깃한 맛. 치아에 하나도 안 달라붙어요. 그렇죠. 하나도 네. 안 달라붙고요. 네. 적당하게 달큰하면서도 생강의 은은한 향이. 그렇죠. 네. 야, 이거 명물인데요. 여기 네. 공동 명품입니다. 아, 오, 예. 맛있어요. 네. 아삭하면서 바삭하면서 아, 달콤. 소리가 너무 예술이에요. 네. 소리를 먹는 즐거움이. 네, 그죠. 이러면서 겨울철 진짜 별미잖아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기존에 나왔던 네. 그런 한과하고는 정말 차원이 틀려요. 한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에서 녹아버려서 먹는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밀의 30겹이라 한국형 패스트리처럼 아삭하니 맛있죠? 거기다가 이제 생강 조청을 들어가지고 달콤한 맛까지 쫄깃한 맛까지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 맛이 있어요. 야, 진짜 재미도 잡았고 세상에 맛도 잡았고 네, 네. 영양까지 네, 네 맞아요. 아. 네, 맛도 잡고 영양도 잡고 또 먹는 재미까지 있는 생강 과즙 전국적으로 찾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아주 바쁘게 만들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의 생강 과즙 그리고 짭짤한 커피까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생강 과즙 짱! 예, 네. 라떼 맛도 궁금하고 저는 평소에 사실 생강 편식을 좀 해요. 음식에서 걷어내고 먹곤 하는데 오늘 소개한 대로라면 자연스럽게 섭취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몸에도 또 좋잖아요. 네, 제가 전날 생강을 좀 많이 먹었더니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더라고요. 와우. 네, 이렇게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로운 성분이 많으니까요. 혹시 향 때문에 좀 드시기 거북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강 라떼나 또 과즙을 이용해서 쉽게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트워크 현장 고향에 보인다 오늘 전주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강성화 리포터와 함께 할 텐데 고려시대 인물 소개해 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의 기본 윤리사상인 성리학. 아마 국사 공부 조금 하셨던 분이라면요.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처음 도입했던 인물이 안향이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성리학의 발판을 마련했던 우리 고장의 인물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안군 변산면. 오늘 소개할 지포 김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인데요. 이 길의 이름은 지지포길.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그의 흔적을 지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지포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지포 선생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데요. 한참을 가는데 뭐가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한참을 달려서 어느 산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곳이 바로 지포 김구의 묘역입니다. 이야, 부감으로만 보더라도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범상치 않은 분인 것 같아요, 왠지. 아, 잘 보셨습니다. 지포 김구 선생은 고려시대 평장사. 오늘날로 말하면요, 장관급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김구가 6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 고려 충렬왕은 문정이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요, 문은 학문이 뛰어남을, 정은 고든 절개를 뜻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김구의 묘소로 향하는 초입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의 제사를 지내는 경지제입니다. 이 제실 입구에서는 시대가 경탄했던 문장가 김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병풍처럼 서 있는 이것, 바로 김구가 지은 나귀화라는 시를 새긴 시입니다.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글로 풀이해놓은 예서. 그리고 글씨 하나하나가 흩날리는 꽃잎을 연상하게 하는 초서. 기품이 느껴지는 전서로 시를 새겨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네, 아주 서체 자체가 다양하게 지금 만들어놨네요. 동시대 문우였던 이규보는 고려의 문장을 저울질할 인물이라면서 지포 김구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 김구는 문장가로 명성을 좋았습니다. 입재 이재은 선생이, 이재은 선생이 지포 선생의 문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아름답기로는 이 여대 고려시대에 이만큼 이보다 아름다운 문장이 없다. 옥처럼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시세계의 문장력이나 이거는 이미 당대에 널리 알려진 바고요. 글솜씨가 남달랐던 그는 실력을 인정받아서 원나라로 보내는 외교문서, 즉 표문 작성을 전담하게 되는데요. 당시 고려를 끊임없이 압박해온 원나라를 상대로 칼이 아닌 붓으로 평화적인 외교를 이끌었고, 이로 인해서 원나라에서도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익히 잘 알고는 있지만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표문은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를 할 때 말하자면 지금 말로 하면 외교 문서입니다. 그러한 외교 문서를 전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려국으로서의 입장도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해주고, 그리고 상대의 원나라의 위신을 세워줄 부분이 또 외교와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지포가 그 표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문서를 통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입장을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죠. 원나라에서도 표문을 관장하고 있었던 그 관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왕학인데 왕학에게 상당히 인정을 받았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원나라를 세운 쿠빌라이 칸. 한나라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성리학을 나라의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삼기 위해서 사서삼경을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한학을 이해하는데 스승 역할을 한 이가 바로 왕학입니다. 왕학과의 교류를 통해서 지포가 성리학에 관심을 갖게 됐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폐단에 빠진 불교 사상. 당시 고려를 구할 새로운 사상으로 유학에 부흥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했던 김구. 그가 성리학 유입의 발판을 다진 인물이라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엔 과연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걸까요? 원래 그 지포생의 이름 함자는 일자였어요. 김일이었어요. 세금 옆에다 더할 익자를 쓴 그 글자인데 김일이었는데 후대의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후대. 근데 그 개명을 그 아버지가 개명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지었냐면 바로 구자로 지었단 말입니다. 구자는 공자의 이름이 구자입니다. 근데 공자 이름은 구자는 왼편에 흑토가 없고 그냥 오른쪽에 구자만 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공자 이름은 구자가 바로 언덕 구자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공자의 이름이 되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공자를 높이기 위해서 그 구자를 함부로 안 쓰고
언덕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윤편에다 흑토자를 언덕 흙으로 만드니까요. 흑토자를 붙여서 그 언덕구자를 따로 썼어요. 바로 지포 선생은 이름을 공자의 구자에다 흑토자를 붙인 그 구자를 이름자로 삼은 거죠. 옛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닌 또 다른 이름, 자를 지었는데요. 김구의 자는 차산, 공자의 뒤를 이을 다음 산은 바로 자신이라는 강한 의지를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는 자신이 지으면서 이제 자기가 그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호에다 담아서 호는 사실상 좌우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호가 지포란 말이죠. 그의 호인 지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이곳은 옛 이름이 지지포였습니다. 여기에는 성리학적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데요. 주자학이라고도 불리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 주희. 그는 세상의 도를 얻기 위해서는 대학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는데요. 대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밝은 덕을 비추는 명명덕, 백성을 사랑으로 대하는 친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행함으로써 머무르게 되는 지극히 좋은 상태인 지어지선인데요. 김구의 호 지포는 바로 이 지어지선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네. 바로 그러면 주희가 성리학을 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학이라는 책의 가장 중요한 강령인 삼강령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지어지선의 지자를 따서 자신의 호로 삼았다는 얘기는 이미 주의 성리학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해야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유학 내지는 성리학을 진흥시키려고 하는데 후학들을 가르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후학들을 가르칠 장소를 부안 변산에 오늘날의 지지포라는 곳에 강당을 짓고 가르치면서 그 동네 일을 지어지선의 의미, 성리학의 핵심 내용인 지어지선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알지자, 지어지선의 지자를 써서 그 동네를 지지포라고 한 거죠. 성리학을 나라의 새로운 국가 이념으로 정립하고자 한 김구. 부안으로 내려와서 제자들을 양성하며 극심한 폐단에 빠진 불교 사상을 배척했습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이가 불경을 간행하며 서문을 부탁하자 온종일 시끄럽게 원각경을 외워보아도 입 다물고 남은 봄을 지내는 것만 못하다며 당시의 부패한 불교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 기계가 이 한편의 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고려는 무신정권 시기에 이미 불교가 많은 폐단을 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무신정권 아래에서 문이 아무래도 그 홀씨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 불교라는 종교만 성하다 보니까 불교가 어떤 기복신화가 지나치게 기복신화가 되고 국정의 전반에 작용을 하면서 부패현상을 많이 나타내는데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없고 새로운 또 출로를 마련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낡은 사상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상을 도입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게 바로 지포 선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포의 명성은 바다 건너 제주도에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거센 바닷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제주의 돌담. 그중에서도 밭과 밭의 경계를 나눈 담을 밭담이라고 하는데요. 농경지를 따라서 쌓여진 밭담은 그 길이가 무려 2만 2천 킬로에 달합니다. 와, 길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땅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분쟁이 끊이질 않았던 제주. 1234년 당시에 제주 판관으로 부임한 김구가 이 돌담을 쌓게 함으로써 이웃 간의 시비거리가 사라지고 바람과 동물들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주 사람들은요, 그를 휴머니스트 목민관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의 또 다른 업적은 통역관을 양성하는 기관인 통문관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했던 겁니다. 당시 설인으로 불린 통역관들의 폐해를 바로잡고 외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다른 의지와 사명감으로 부패한 나라에 성리학이라는 새 이념이 전파되는 발판을 마련한 김구. 유학의 도입에 힘쓴 학자이자 당대의 이름난 문장가였고 또한 외교관이었던 그의 이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포 김구 선생님, 외교문서 작성에도 굉장히 뛰어났었고요. 또 오늘 얘기 나눴던 것처럼 휴머니스트 목민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새삼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생경한 분이었는데. 예. 네, 그렇죠.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포 김구의 흔적이요, 부안에 많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나라 성리학의 성지로서 부안에 대한 재조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지포 김구 선생의 행적을 찾아가기 위한 학계의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요, 많은 분들이 지포 김구 선생의 이름을 잘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을 빛낸 또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요사이 주변에 대상포진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씩 내려갈 때마다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보온에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주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